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마켓 인사이트 한번 살짝 엿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 좋습니다. 니트 아주. 아, 멋쟁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생각보다 옷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가끔 네. 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패셔니스타. 네. 네. 페피입니다. 페피.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반등을 주어서 다소 조금 한숨을 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오늘 그림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오늘 네. 그림 감상하는 그림. 날로 하겠습니다. 그림을 본다. 예. 일단 저 뒤에 그림들이 많아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트 같은 걸 좀 많이 갖고 오셨군요. 네. 오늘 나스닥이 0.83% 상승하고 다우가 1.82%, 다우가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준이 지금 2020년 내년 상반기 테이퍼링 종료 얘기하다가 1분기 내에 테이퍼링 종료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기금리 인식의 인상에 대한 인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역 강화 발표를 했는데 봉쇄 조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증상이 좀 경미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퍼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1.82%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0.83%로 상대적으로 좀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이 1.42%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가 2.7%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약간 올라갔겠죠. 왜냐면 금리 올라가고 하다 보니. 그리고 원화는 1176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449%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지만 그렇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반등을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어제 1.57% 2945포인트까지 왔습니다. 100포인트 정도 오른 겁니다. 이틀 동안 오른 상태고요. 코스닥이 0.03%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이 인덱스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8,800억 들어왔고요. 그저께 한 9,000억 들어왔죠. 그래서 2일간 1조 8,00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일간 들어온 것은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선물 매수를 하고 비책 프로그램 매수로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인덱스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세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후방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르고 지수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테마가 좀 약세이죠. 그래서 2차 전지와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과 엔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았죠.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냐, 즉 원화 강세가 된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외국인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거꾸로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구간에서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되죠. 이것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지금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 선물을 좀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벌써부터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 좀 있는 상태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요. 종목들을 보시면 2차전지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사모펀드 매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사모펀드가 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가파르게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또 사모펀드에 샀어요.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대규모로 지금 종목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별로 희비가 교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ETF 시장을 보면 반도체와 지수 레버리지 철강이 강세를 보였고요. 원유, 구리, 골드 등 원자재 관련 선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네.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주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인덱스 매수 그리고 반도체 및 IT 전반의 반등은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FLC나 부채한도 협상, 오미크론의 우려 심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부채한도는 지금 하원, 미국의 부채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원 통과했고요.
그리고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3일 했다 15일로, 15일에서 18일로 다시 연기했거든요. 요 잠깐 좀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무차한도 네. 협상 안 돼가지고 디폴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임시 예상으로 지나갔죠. 아 연말에 네 연말에 그런 네네.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결국은 협상한다 합의 네.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고서 이제 시작을 좀 있는 거죠. 보면 매년 똑같아. 예, 예. 참 저쪽도 여야 합의 잘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뭐 예, 월급 못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예, 그때 있었죠. 예. 근데 공교롭게 또 재밌는 부분도요. 그 예. 안에 재밌는 내용 하나가 또 뭐냐면 공화당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공화당에서 이 분차토 협상에서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요거 하지 말아라. 아. 이건 또 그렇더라고요. 특이한 나라야. 우리하고 좀 정서가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조금 더 이렇게 예.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무게를 예. 좀 주니까. 예. 그럼으로써 이제 협상이 이제 상원까지 가야 되는데 네. 정치적 노이즈는 여전히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FNC 회의는 이제 긴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채한도 오미크론 이것들이 전부 다들 시간이 흘러가야지만 되지 지금 현재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하나씩 이제 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6개월 만에 반등 시도입니다. 12월에 제발 좀 올라오면 12월 탄력은 1월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좀 양봉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예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워낙에 시장이 지금 노이즈들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만약 12월에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1월까지 좀 당분간 좀 여러분들 좀 편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음 주에 우리 선물옵션 동시만기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번 12월 과 1월 전까지 거의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 또 많은 다른 분 전문가분들께서 설명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연말 매물과 기관 차익 매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소화 과정이 좀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상승 테마 위주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으로부터 당분간 IT 중심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테마 어떻게 될 거냐?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 끝났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 영향으로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석 가기가 일어나고 다시 그 중에서 대표 종목들은 다시 힘차게 갈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제는 뭐 반도체의 날이었어요. 반도체 뉴스들 많이 나왔습니다. DDR5 시대 시작된다. 이건 뭐 많이 그동안에 거론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후공정 장비 업체의 긍정적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제 관련 정보들이 강세였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퀄컴 4나노 신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여기에 전량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생산한다. 요 뉴스가 어제 또 반도체 종목들을 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TSMC에서 거의 대부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TSMC에 많이 뒤쳐져 있고 그래서 주가도 TSMC보다 좀 더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써놓은 게 일본의 반도체 공장 대규모 지원금이라고 써놨는데요. 요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뉴스 하려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일본이 요번에 우리나라 GDP보다 더 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일본의 반도체 공장에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을 이제 클린화하고 또 신형으로 만들고 네. 증설을 하고 그래서 TSMC가 또 일본에 공장 짓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이 반도체에 지금 소위 말하는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왜 말씀을 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냐면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상당 부분 파운드리 부분 TSMC에 많이 삼성전자가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어제 퀄컴 4나노가 우리 여기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요. 일본도 이런 일이 이렇게 반도체 공장 계속 짓고 지원 아예 그냥 돈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뭐 무슨 뭐 애국적인 느낌 뭐 이런 걸 떠나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율을 높이고 증설하고 또 보다 그
고사양의 반도체를 네.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후공장 기업들도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뉴스 3시간에도 뭐 반도체 얘기를 네. 뭐 경험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최근 들어 사실 큰 게 아니죠. 네. 반도체 주식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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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그 우리 박명철 분이 더 잘 아시는 하이닉스 주가는 아마 뭐 코스닥 주가처럼 네, 원래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전에 그랬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 주가처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물론 이제 뭐 연초에 그 한 13만 원 뭐 이 정도 선에 있다가 예. 9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2만 원 예. 이렇게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널이 보면 예전에 반도체 주식 같지 않은 그런 채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또 반도체 지금 후공정 뭐 전공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일본 또 업체들 이 이야기들을 김영우 SK 그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을 저희가 또 녹화를 어제 해버렸습니다. 아 해버렸어요. 네, 주말에 저희가 관련된 컨텐츠 올려드릴 테니까 흥미롭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슈카랑 제가 함께 진행합니다. 아, 그 김프로 그 뭐 비전문가 뭐 자꾸 얘기하냐 이거지? 혹시 네, 저희는 컨텐츠를 또 다 준비해 놨습니다. 버블하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말씀에 그런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들었냐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 빨리 따라잡고 넘어섰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래야지 우리 후공정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림은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좋고 여러분들의 직접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뉴스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의 그 그락소하고 그리고 미국의 요거 뉴스 아세요? 그스키 예예 네 GSK 기어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예 네. 하고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영국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사 벌써요? 예 영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아 소식도 조용히 승인해 뭘요? 영국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것도 제가 나온 거고요. 아. 제약사 측에서 오미크론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FDA 국장 의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초기 가정보다 전염성이 좀 낮을 수 있다 의견이에요. 다만 항체가 있어도 또 걸릴 수 있다. 이 제가 왜 이걸 그냥 가져왔냐면요. 요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감기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거 그냥 한번 들으시고 앞으로의 뉴스를 좀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우려가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걸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년도에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부품 원가가 전부 다 올랐잖아요. 당연히 이제 칩들이 이런 거 다 올라서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사들은 수혜이겠죠. 거기에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거의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갤럭시 폰 증 25% 올해보다 25% 증산한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판매 전략의 변화가 아니냐, 즉 MS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거는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두 배 추종하는 ETF, 나스닥 인버스 ETF 국내에 출시한다는 뉴스 혹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ETF. 제가 이거 지금 뭐 다른 증권사에서 운용사에서 나온 거라서 저도 증권사 직원이다 자꾸 이거 ETF를 다른 분들 광고를 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교본 안 하나 봐요. 그렇긴 한데 9일날 상장과 한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QQQ나 뭐 스파이라 이런 데 많이 ETF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나스닥 100을 두 배 추종하는 ETF 그리고 거꾸로 인버스 ETF가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수료도 더 싸고 환전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나스닥을 추종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괜히 환전해가지고 네. 막. 예. 그것도 세금 내잖아.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이. 그거 이제 조금 제가 좀 도움 말씀드리자면. 네. 아, 또 저녁에 했구나, 방송. 네. 수익이 830만 원 정도까지는 수익 날 때 말입니다. 네, 830만 원 날 때까지는 미국이 더 유리하고요. 네.
미국에서 직접 사는 게 유리하고 미국으로 가서 직접 사는 게 유리하고 830만 원 넘어갈 때 요때까지 네. 요때부터는 이제 한국 주식으로 사는 게 더 낫다. 왜? 네? 왜?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랑 그다음에 아. 이제 세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네. 아, 그 금액 이상의 수익 이거 그게 딱 경계선입니다. 약간 그 가격 차이가 있는 모양이구나. 다 있죠. 이 제가 다 공부했죠 이게. 네, 기본 기본 면세 금액이 있어서 네. 그러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네. 주말에 네. 아마 또 올라갈. 네. 지금 830만 원까지는 주인이 미국 주식이 미국이 유리하다. 수익이 수익이 830만 원. 그러니까 대충 뭐 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네. 800만 원 정도 남았다. 요까지는 이제 미국이 더 유리한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거 넘어서는 금액이면 같은 두 개 이제 올라왔잖아요. 나스닥 100 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래도 손해 났다. 어디에 유리해? 손해? 어. 손해는 안 물어봤어요. 손해는 안 물어봤어요.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겠네. 손해 날 거 생각하고 왜 주식합니까? 손해 날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했지 않습니까? 네. 스퀘어가 사명을 블록으로 변경했습니다. 블록? 네, 블록으로 변경했습니다. 블록체인? 블록. 아~ 네, 이런 블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스퀘어라는 게 저거잖아요, SK텔레콤. 아니요, 트위터, 트위터. 에? 트위터. 아 트위터. 네, 네, 트위터. 네, 네. 아~ 트위터. 아 트위터가 회사 이름이 네. 스퀘어였어요? 트위터 이게 지금 그 대주주가 네. 스퀘어하고 트위터 두 개 갖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 몰랐어요. 예, 이거 블록으로 네, 변경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기술 투자 및 사업 확대 의지로 이렇게 변하고 됐다는 건데 이건 정말로 2020년대 새로운 10년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 뉴스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그림 많이 본다고 그랬는데 네, 그림을 쭉 보고요. 그림. 설명까지 다 드리면 아마도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황도 그렇고 향후 섹터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좀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왜 어떤 관점에서 그런가라는 거예요. DDR4의 8GB의 PC DRAM 가격인데요. 위에 있는 게 고정가고 밑에 있는 요 지금 이게 내려오는 게 중국 현지 채널 가격인데요. 현물가가 훨씬 더 민감한 걸 아시죠? 현물가가 훨씬 더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빠질 때 빨리 빠지거든요. 현물가가. 왜냐면은 이거는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밑에서 한참 훨씬 더 이 기준가보다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구만. 예, 그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추세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거 추세를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4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세로 먼저 이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요거 좀 뒤늦게 이거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일봉이에요. 하락폭에 반을 못 넘기고 반을 못 넘기고 그러다가 요번에는 이제 전환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고요. 아, 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그려온 건 아니고 손바닥에 하나 그려놓으세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네. 하다 보니까 아.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봉의 전체적으로 상승폭의 이제 중간 라인을 제가 그려놨고요. 네,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게 삼성전자라고요? 예. 언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저기 1, 아니요. 2월 뭐 이때인가? 작년 11월서부터 1월까지 아.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1월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상태에서 약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마이크로라고 뭐 비슷하긴 해도 많이 다른데 뭐가 좀 빠질 때도 먼저 빠지고. 예, 먼저 빠지고 늦게 네, 오르고. 늦게 오르고. 예,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그냥 이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얘네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뭐예요? 이게? 이게 반도체 주식입니다. 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패키지에 흐렸어. 와, 이게 참... 어제입니다. 어제. 야, 뭐 한 5-6%는 뭐 이게 어제 상황이었어요. 뭐 있는 거 있나 봐봐. 정체적으로 어제는 이런 날이었다. 그냥 제가 우습게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져온 거고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골라야겠죠. 네. 여기서 또 한번 또 골라야겠죠. 없네. 이렇게 좀 말씀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없어 없어. 그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없네. 자 달러 인덱스를 볼 건데요. 밑에 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칠해놓은 게 뭐냐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예요.
2016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 달러스나 지수나 환율이나 뭐 아니면 금리가 어땠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이거 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주가는 예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환율하고 금리는 아마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덱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에는 테이퍼링을 끝내고 한 6개월, 1년 있다가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할 거다. 네, 바로 할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게 기준이 2016년이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요. 2016년 이전에 달러에서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시켜놓고는 달러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얘는 빠졌어요. 그 다음 볼게요. 이건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원화는요, 가파르게 원화 약세가 됐었습니다. 가파르게 원화 약세가 되다가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는 떨어졌어요. 원화, 그러니까 강세가 됐어요, 원화가. 원화 강세. 네,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근데 모습. 저때 시장이 어땠습니까? 올랐죠. 2017년. 예, 좋았죠. 원화 강세가 네? 되니까. 예. 네. 2017년도에 역사적 신고주를 찍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은 다를 수 있지만 환율과 금리는 아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달러 인덱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부장님. 저 달러 인덱스 보면서 느끼는 게, 예. 야, 우리는 뭐 90대 중후반 달러 인덱스가 뭐 그냥 예사롭게 생각했더니 사실 이 채널을 보면 겁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상단에 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보면 72도 있었어, 2011년도에. 예. 그죠? 예, 거의 대부분 상단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러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우리 원화를 보면 원화가 1,200원이나 1,250원을 넘어가는 거는요. 보시면 2009년 이후에 없어요. 팬데믹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있는 거지. 그러네. 우리 근데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금방 1,200원하고 1,300원하고 막 이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게 올라가는 사상 최고 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우리나라 원화를 지금 보여드렸고요. 지금 짧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이걸 보세요. 나중에요. 이 기간을 추정하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10년물 트레저 빌이라 그러죠. 10년물은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2016년 전에는 떨어지다가 2016년서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올랐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다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이게 금리가 이거 연동한 겁니다, 같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볼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올랐다가 이제는 박스권에 있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릴 건데요. 목재 선물의 이 월봉이 주봉이고요. 폭등했다 폭락한 거예요. 뭐야 저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 밀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야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시금료가 안 좋아야 되는구만. 예. 가격 전가를 다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가격 전가를 해야 되죠. 해야 때문에. 되는데 다 못한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그 시기에 어땠냐.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꼭 똑같이 간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환율하고 금리는 정말 유사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코스피 월봉을 보면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안 좋았어요. 금리 인상 하기 전에요. 그랬다 2016년도에 그냥 횡보했습니다. 2016년, 17년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2017년도에 신고인수를 찍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다 올려놓고 빠진 겁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한 1% 이상 가니까 미국 금리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진 상황이 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201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코스피가 안 좋은 상태 상대적으로 좋았다가 금리 인상을 하는 2016년도, 17년도에 안 좋았다가 마지막에 오르는 이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다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의 월봉의 장기 흐름입니다. 지난번에 1062포인트 갔잖아요. 이 1062포인트는 2000년도에 갔던 지수입니다. 네.
네, 물론 그 외 답답하다 저거 보니까 그 전에 나스닥하고 비교하니까 진짜 답답하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 상장도 신규 상장도 많이 했고 네. 시총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이제 어떻든 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하고 이제 상대 비교 절대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왜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분명히 세상이 변하고 있다. 네. 섹터도 변하고 있고. 기술이 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제가 어떤 답을 내리고자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시면 아마도 가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국채 수익이 어떻게 될지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런 과거에 금리 인상 했을 때 긴축의 시대에 어떻게 했냐라는 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유치할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마지막 그림 두 장 더 보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데 그럼 뭘까? 2022년도에 어떤 게 주도로 움직일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경제 TV나 아니면 경제 저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그냥 한 건데요. 일곱 개 종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종목들인데 제가 이 일곱 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그게 네. 아니고 어떤 기술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3D 아바타를 활용한 화상 회의. 세일즈포스. 얘는 고객관리 CRM, CRM이죠. 세일즈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이다. 세 번째 서비스 나우. 얘는 디지털 전환 시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가 들어가면은 얘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씩 또 세 개는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요.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도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상 공간에서 3D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오토데스크는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나 신기술과 연관된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3D 모듈, 3D 아바타,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리 솔루션, 빅데이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별 부각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회자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되면은 정말 이 회사가 좋았네. 또는 뭐 이렇게 많이 올랐네 이런 뒤늦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반도체 종목을 어저께 엄청나게 상승한 걸 그냥 보여드렸잖아요. 뭐 어제 지나간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저평가돼서 요즘에 이제 올라오고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섹터 안 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돼서 회자가 말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자동차의 종목들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네. 어떤 종목들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네. 그림을 뭐 여러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아, 다음 타자를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늘 감안을 하고 있어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또 여러 자료와 함께 저에게 친절한 설명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 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